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요거 이제 와노, 여기가 와노쿤이에요. 이제 원바로에서도 곧 등장할, 맵으로 등장할 와노쿤인데요. 여기 와노쿤이가 있고요. 아유, 부르기 조금 불쌍해 보여요. 자, 와노쿤이의 하이라이트는 소바 마스크죠. 여기 지금 보면은 상대 저기 잘 안 보일 건데 여기에 그 수트 변신 캔을 들고 있어요.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캡틴 키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캡틴 키드가 나오고요. 이 캡틴 키드가 아프를 발견하고 바로 아프를 뚜까 때립니다. 루피가 아프한테 한 방 맞고 지금 입에 연기 물고 이렇게 쓰러졌거든요, 루피가. 요 아프한테. 그래서 캡틴 키드가 바로 와서 아프를 박살을 냅니다. 근데 요 아프의 능력은 소리가 들리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강한 공격을 가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강한 공격을 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키드랑 루피랑 이제 뭐 다 조르랑 이렇게 도망가는데 귀를 막고 도망가요. 왜냐면 소리가 들리는 한도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공격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귀를 막고 막 도망을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루피가 캡틴 키드가 사실은 해적 아프랑 같은 동맹을 맺었었거든요. 아프랑 같은 동맹을 맺었었는데 알고 보니 아프는 저 누구야? 카이도의 뿌락지였고. 그래서 캡틴 키드와 아프가 전투를 벌이다가 지금 일단은 본진에서 이제 카이도를 잡아야 되니 바로 이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루피가 그래서 아프한테 이렇게 맞았던 거죠. 이렇게 맞고 이제 도망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그 삼재해 밑에 저기가 있어요. 삼재해 밑에 그 누구야? 토비로포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계급이에요. 그래서 총선장, 그러니까 왕은 카이도고 그 밑에 삼재해, 퀵, 퀸, 잭, 그리고 킹 이렇게 넷이 있고, 이렇게 셋이 있고 그 밑에 토비로포가 있는데 그 토비로포 한 명이 퀸과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내전이 한번 일어날 겁니다. 자, 요러한 상황에서 짜잔, 빅맘이 등장합니다. 빅맘 해적단은, 네, 빅맘 해적단은 아직 와노쿤이 도착한 상태는 아니고 빅맘이 지금 기모노를 입고 동맹 축하 파티를 카이도우랑 하려고 하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진입하고 있는 초파와 눈이 딱 마주치는 상태에서 딱 끝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빅맘의 표정이 되게 맹하거든요. 굉장히 맹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파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 탐정왕마님 안녕하세요. 네,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는 좌측 우측으로 돌아서 지금 본진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좌측 우측으로 돌아서 가는 찰나에 초파가 빅맘이 여는 문에 눈을 딱 마주친,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짜잔. 빅맘의 배가 그래서 동맹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요 이제 딱 진짜 직각으로 다시 와노쿤이로 올라가요. 인원은 요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뭐 스무디부터 해서 요렇게 페로스페로 해서 쭉 올라오는데 여기서 일단 카타쿠리랑 크래커는 참전하지 않습니다. 보여진 모습 가운데는 일단은 카타쿠리하고 크래커는 없었어. 없었고요. 요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쭉 올라오죠.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와노쿠니에서 카이도 본진하고 빅맘 본진이 만나서 이제 루피를 부시는 내용이 될 건데, 여기서 한창 올라오고 있을 때 한번 빅맘이 올라올 때 킹이 변신하고 하고 한번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퀸이 정신을, 이제 누구야, 빅맘이 정신을 잃었었어. 그래서 기억상실이 왔었는데, 그런데 얘네가 이제 올라가면서 킹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킹은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를 떨어뜨렸다 막 하면서 킹에 대해서 열이 받아 있었어, 얘네들이. 그런 상태로 올라와. 근데 여기서 마르코가 등장합니다. 마르코가 등장을 해서 킹과 동일하게 빅맘 해적단을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 멘트가 진짜 의미가 깊어요. 마르코가 등장하면서, 자, 빅맘 해적단의 동맹이야 이는 정말이었나봐.
그리고서 밑으로 빡 떨어뜨립니다. 다음에 너희가 왔을 땐 시대가 조금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어. 딱 하면서 끝납니다. 그렇게 된 거면 여기에 지금 오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오비. 오비라면 카이도와 빅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전력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마르쿠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전력 반을 덜어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빅맘의 족단이 참전하지 안된 상태로 여기서는 진짜로 전쟁이 제대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루피 쪽에 참전을 할 거고요. 맨 마지막 씬에서 뭐지 커다란 배가 떨어지는데 라고 하면서 고양이 입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그 고양이 입모양은 네코마무시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위를 봐라 마르코의 지시야. 그 전쟁 이후 처음인가 라는 대사가 있어요. 자, 이 대사는 바로 옛날에 흰수염 해적단에 있던 이조. 이조 아시죠? 총 들고 있고 기모노 입고 있고 흰수염 해적단의 이조의 대사입니다. 네, 이조의 대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조와 마르코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빅맘 해적단의 메인 장군급들을 떨궈낸 상태에서 와노쿠니와 마르코와 이조가 참전한 상태에서 와노쿠니에서 진정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다음 주가 진짜 꿀잼일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지금 981화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푸한테서는 키드나 루피나 조로나 일단 도망가고 본진 쪽으로 일단은 적극적으로 쳐들어가게 될 거고, 근데 지금 퀸과 토비로포 쪽에서 지금 내전이 있어요. 카이도 아들을 찾고 있거든요, 토비로포에서. 그래서 얘네들끼리 내분이 있기 때문에 저기 와노쿠니 안에서 카이도 세력은 지금 내분이 일어난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좋은 딱 그런 타이밍에 좋은 상황 가운데서 루피와 그리고 여기 어디야 이자카야 동맹 그리고 마르코와 이조까지 참전해서 대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